예, 카나리아 바이오,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. 얘네 일단의 흐름은, 예, 아직까지는 일단은 한 번에 또 파동도 남아있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, 예,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. 이 회사, 예,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는 게또 중요한 부분인데, 예, 간략하게 좀 한번, 예,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. 예, 두얼산업이라는 종목, 예, 예전에 정치 테마 홍준표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이 기업이요, 예, 사명 변경을 했고요. 2020년도 5월에 사명 변경을 했는데, 온코캐스트 파마슈티컬이라고 QQP라고 일단은 사명 변경을 했었습니다. 예, 그 이후에, 예, 그 다음 해인 2021년도에, 예, 세계사를 인적 분할을 했는데, 홀딩스 하나 세우고 OQP 바이오, 그리고 온코캐스티 파마슈티컬, 네, 이 부분으로 해서 인적 분할을 했고요. 나중에, 예, 이 인적 분할하고 나왔던 이 온코캐스트 파마슈티컬 QQP 이 회사가 사명이 변경이 됩니다. 디아크로. 이 디아크로 변경이 되는데 이 디아크는, 예, 나중에, 예, 휴림 로봇으로 넘어갔습니다. 네, 휴림 로봇. 예, 다들 아시죠? 로봇 테마로 관련해서, 예, 미친 등락을 이어갔던, 예, 작전주. 네, 이렇게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고, 여기는 또 정치 테마, 네, 엮였었던, 예, 그런 작전주. 그리고 여기는 또그 관련해서, 로봇 테마로 해서 또 한번, 예, 등락을 가져갔던 작전주. 네, 사명 변경이 됐는데, 어쨌든 휴림이, 예, 디아크를, 예, 인수를 했는데, 이 디아크는요, 지금 거래 정지 중입니다. 거래 정지 중이고요. 예, 그리고 또 두얼 물산 홀딩스가 두얼 물산을 흡수 합병해서,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로 또 사명 변경을 했고요.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대사유를 인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명 변경이 카나리아 바이오로, 진행이 됐고, 이 인수했던 회사, 이 부분이 또 사명 변경을 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M으로, 일단은, 변경이 동시에, 예, 진행이 된 겁니다. 네, 어쨌든 이 카나리아 바이오 아래에 일단 회사들은 카나리아 바이오, 그리고 또 헬스, 헬릭 스미스, 그리고 세종 메디칼 뭐 이런 쪽 해서 자회사를 좀 두고 있고, 그 밑에 또 하나 리더스 기술 투자라고 이 종목도 상장 중에 있는, 예, 그런, 예, 업체입니다. 다뭐 주가는 형편이 없지만. 헬릭스미스는 예전에 바이오메드라고 해서, 예, 엄청나게 등락을 좀 주고, 뭐 괜찮은 회사였는데 결국에는, 예,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해 있는, 예, 그런 종목입니다. 어쨌든 이런 회사들을, 예, 작년에, 예, 인수를 했습니다. 네, 어쨌든 그러니까 M&A 형식으로 해서 캐파를 좀 키워서 또 주가 부양시켜서 주가 또 해먹고 뭐 이런 게좀 반복이 되는, 예, 그런, 예, 그런 회사. 아,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어쨌든 이렇게, 잦은, 예, 또 사명 변경도 진행이 돼서, 엄청 이제 복잡해지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금 추적도 좀 어렵게 하고 사명 변경해서, 그리고 또뭐 이미지 뭐 세탁하고 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. 예, 이렇게 진행되는 작전들은 상당히 많다. 예, 주시장에. 네, 이거는 일부일 뿐입니다. 예, 다른 팀들도 엄청 많습니다. 코스닥 시장에. 혹시 그거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예, 그 시사기획 창이라고 KBS에서 나온, 예, 그 코스닥, 예, 개미 귀신, 예, 2탄, 예, 거기에 뭐 이제 리튬 관련 뭐 업체 뭐 신사업 띄워가지고 또뭐 무자본 M&A 해가지고 뭐 주가 띄워서 해먹고 또그 나머지 이제 그 기업들 해먹었던 기업들 그 안에 있는 기업들 돈들 다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또 배임행령 떠서 또 상장 폐지되고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있는 게 국내 시장, 예, 코스닥 시장이고요.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얘네들이, 예, 그렇게, 예, 개미들 피를 빨아먹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. 얘네들도, 예, 주가를 부양을 시켜야지만 이 모든 작전이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역이용하면은, 네,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구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관련해서는, 제가, 그, 일단 카톡방, 뭐, 이런 쪽, 예, 주주,
이런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해서 주주 실시간 소통 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뭐 장전 당일 시나리오를 또 작성을 해서 8시 반 그때 일괄 전송을 해서 당일 시나리오를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. 이런 걸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어쨌든 이렇게 이런 뭐 복잡하게 뭐 사명 변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CB 발행, 전환사채 발행하고 또뭐 신사업 뭐 진행을 한다고 해서 또 그런 명목으로 해서 또 증자도 하고, 네, 뭐또 최대주주 변경한 또 수반 뭐 이런 쪽 담보계약해서 최대주주 변경하고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잘 활용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개미들 돈을 피빨아먹는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역이용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, 나중에 시세 분출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가지고 주가 이제 호재성 기사를 또 엄청 띄울 때 이때 들어가시는 부분이 아니라 잠잠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세력 같은 구간에 위치해야지 얘네들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수익을 구가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이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 차트를 또 보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. 차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약간 하나 또 빠트려 먹은 또 내용이 있는데, 그 에디스 모터스 주가 조작했던 부분에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어쨌든 그런 쪽도 관련도 있는 그 세종 메디칼 뭐 이런 쪽, 카나리아 바이오 신약 개발 뭐 총괄 뭐 사장 겸 세종 메디칼 대표 뭐 이런 쪽 잡음도 있었고요. 윤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명은 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. 어쨌든 이윤 씨는 예전에 셀마 테라퓨틱스 상장 폐지 됐던 그 회장까지 지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. 어쨌든 그다 연계돼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사기획 창 코스닥 개미 귀신 2 그걸 한번 보시면은 작전 세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의심되는 인물들을 다 추려가지고 프로그램 시스템을 다 돌렸는데요. 다 무슨 신경망처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. 건너 건너 건너든 곁다리든 뭐 아무튼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요. 또 이런 애들은 또 자기 명의로 전면에 서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구를 일단은 앞서 세우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작전을 거는 부분도 많고, 사명도 변경이 많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자꾸 바뀌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일일이 찾아보고 하기가 엄청 어렵고 복잡합니다.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들은 작전을 하는 그런 애들이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한 부분이 있고요. 당연히 이 주가를 보더라도요. 일반적인 개미가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. 뭐 주가 뭐 CB 발행 진행을 해서 현대사를 인수해가지고 아무튼 주가를 엄청나게 뛰었었을 때 이때도 급하게 뛰었고요. 급하게 단기적으로 많이 뛰었고 그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를 좀 하락을 시켰는데, 그 이후에 무중 기대감으로 한번 또 치고 올렸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다만 사채 뭐 이런 쪽 권자 이익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무중 이런 일정도 뒤로 미뤄진 부분이고요. 이 부분도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중요 라인 한 2만 2천 원 전후 정도에서는 지켜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. 그 전에 한 번은 세간의 좀 관심을 갖기 위해서 또 많은 또 수많은 또 기사도 한 번씩은 또 뿌릴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기회 때 한번 무중 뭐 관련해서도 진행을 할때그 앞전에도 한번 또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 구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관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. 뭐 물론 이 종목 정말 뭐
예, 그 올해고봄합, 예, 임상 관련해서 좋은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예, 주가도 또 예, 막상 또 작전이 들어갔는데 정말 그 부분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, 잘 된다고 하면은 또이 구간도 이 저항 라인도 돌파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거는 예, 그때 가서 일단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. 현재 구간에서는요. 일단은 이런 시세 분출도 나올 수 있는 예, 아직 행들이 물량 완벽하게 빠져나간 부분은 아닙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한 발에 또 총알이 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 구간 예, 쏘기 전에 이 구간 안에서 예, 그 등락을 또 이어가면서 또 수익 구간을 또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예, 단타 구간에서 무한나타 진행을 하면서 추가 자금을 또 만들고 이 땡겼던 세력들보다 예, 수익을 좀 많이 더 예, 구가할 수 있게 예,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여기 물려 계신 분들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예,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비중 뭐 몰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예, 뭐 어느 정도 일부 물량만 들어가신 분들은 나머지 자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네, 이 부분을 예, 이 구간 안에서 예, 무한 단타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금을 좀 쌓아 간 다음에 네. 이 평단을 낮출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네, 위에 물려 있는 부분을 뭐 여태 보면은 뭐이 정도 레인지를 봤을 때는 예, 어느 정도 그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예,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물려 계셨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예, 기회는 충분히 한 번은 더줄수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 영상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누구나 다볼수 있는 그런 영상에다가 전략적인 부분을 예, 오픈을 하면은요, 뭐 당연히 이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도 예, 모니터링을 다 진행을 하면서 예, 언론 플레이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, 이런 부분은 여기서는 일단은 좀큰 틀로는 예, 뭐 중요 자리는 말씀을 드릴 거고. 22,000원 예,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예, 등락을 좀줄 수가 있는데 예, 뭐 디테일한 전략은요 예,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이랑 내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내 네, 주주방 네, 주주 실시간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, 이 구간 안에서 예, 당일 시나리오 뭐 단타 진행이 될수 있는 구간이 온다고 하면은 꼭 말씀을 드리고 또 문자로 또 신호를 보내드리면서 같이 대응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또 카톡방 뭐 놓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, 신호가 나올 때는 예, 뭐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예, 장전 또장 시작하기 전에 예, 8시 30분에 일단 30분에 예, 공백을 드리면은 읽어보고 또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, 그렇게 일단 시나리오도 예, 진행 예,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예,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고 세력들한테 좀 당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손실 예, 보신 부분을 예, 수익으로 좀 전환시키게끔 예,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정말 답이 없다 여기 물려서 또는 여기 물려서 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, 그꼭 소통방 들어오셔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아보시면은 예,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,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예, 전략을 세부적으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,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되 그 옆에다가 단가를 좀 남겨주시면은 일단은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예,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예, 해당 전화번호로 카나리아 바이오 옆에 예,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적어주시고 옆에다가 예, 평단가 예, 남겨주시면은 네, 관련해서도 뭐 세부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. 네, 이 점도 좀 참고를 해서 예,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어쨌든 뭐 지금 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,000원 예, 전후 정도가 일단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예, 7월 달 가기 전까지는 예, 단타 구간을 좀 많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이제 7월이죠. 네, 7월인데
7월 27일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또 한번 또 요동이 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이런 부분을 잘 따라 하시면은 여기 물리신 분들도 또는 여기 물리신 분들 3만 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도 어느 정도 손실 최소화하고요. 네, 그다음에 다시 수익 구간도 전환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그 수익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꼭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. 꼭그 세력을 이용할 줄 아시는 그런 투자자가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